이거는 물갈이도 아니고 일종의 분갈이 비슷한. 확실히 이재명 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진한 이재명 당이 된 것 같고 민주당보다는 덜하지만 윤석열 당이 된 것 같고. 신명 비명 프레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그 대선 지선 이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세대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대 교체를 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제 결심을 한 게 있는데 그걸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친명 비명은 아닐 거다. 세대 교체라는 것도 있다. 다만 중간에 나타나는 어떤 룰과 관련된 방금 공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정 관리에 있어서 서운한 사람들을 좀 다독인다든지 하는 과정 관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사실 그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평가 이게 그대로 그러면 총선 결과에 그대로 완전히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총선은 이제 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이 뭐 대승을 거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방금 지적됐듯이 사실은 중진들의 어떤 순환 배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물갈이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닌 일종의 뭐 분갈이 비슷한 그러니까 뭘 갈긴 갈았는데 어떻게 갈았는지 잘 모를 만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의 처음에 충돌 이후에 공천의 주도권이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국민의힘은 좀 이동하는 듯이 보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조금 잦아들 수 있겠다. 초기엔 그렇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시스템 공천이다 아까 뭐 조용하게 뭐 다 뭐 점수화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중진들이 이동도 했다 그러지만 이동한 중진들은 대개 다 비윤들이고 친윤들은 거의 다 그 자리에서 다 받았고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목소리를 좀 냈고 비대위원들 김경률 위원도 목소리를 좀 냈는데 이 공천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후반으로 오면서부터는 힘이 쭉 빠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공천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공천 파동은 보수 정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비주류였기 때문에 연대하기도 바빴는데 학살할 여유가 없었는데 지난 선거 때 180석이나 했고 그래서 굉장히 숫자도 많고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체포동의안 통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경선룰을 중간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민주당은 1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경선룰을 손 안 된다. 총선 경선룰이죠. 근데 혁신위기를 만들어서 뭐 혁신위가 제안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시키긴 했습니다만 하위 10%에 대해서 30% 감점을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못 견디고 탈당한 분들도 있고 스톱된 분도 있고 이제 그 경선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졌죠.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번 그 공천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만들려고 할 거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만들려고 할 거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재명 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진한 이재명 당이 된 것 같고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을 때 아 윤석열 당으로 가지 않고 좀 뭔가 좀 다른 색깔을 보이겠구나 했는데 공천 끝나고 보니까 민주당보다는 덜하지만 윤석열 당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선거에서 이제 나타날 텐데 저는 조금 처음에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두 당 다 좀 우려스러운 점을 저는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